요즘 그 노래 향수 뿌리지 마로 국민 연하남에 합류한 아, 여섯 네. 남자 틴탑과 네, 틴탑, 함께했습니다. 예. 뭐 멤버들의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린 편이죠. 그쵸. 그러고 보니 틴탑이 데뷔 때 최연소 아이돌 그룹으로 주목받았던 게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지금 10대라는 건 아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틴탑의 평균 연령이 지금 17.3세니까 13세? 아, 이게 성희 씨와 띠동갑을 훌쩍 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또 정보 그런 좋죠. 정보까지 주시고. 자,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가창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누나들 마음을 녹인다는데, 여자들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 저도 한번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꼭 배우십시오.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대세로 불리는 여섯 남자가 있죠. 오늘 한번 연예브런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틴탑 어서 오세요. Start now. 안녕하세요, 무시한 팀밥 밴드 팀입니다. 아유, 피곤해 보이더니 또 이렇게 빨간불 돌아가니까 기운이 나나 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단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겸 우리 연예브런치 처음 찾아왔잖아요. 네. 시청자들께 인사도 좀 곁들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틴탑에서 러블리를 맡고 있는 리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악동래퍼 엘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보이스 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보컬 디에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MS 리드 래퍼를 맡고 있는 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싱보이 창조입니다. 아, 요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씩씩한데 우리 리더만 살짝 기운이 없어. 저요? 네. 저 원래 아, 목소리가 원래. 좀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네. 멋있다. 끌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앨범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미니 앨범 로망이죠. 네. 타이틀곡이 향수 향수 뿌리지만. 네, 뿌리지만인데.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틴탑의 타이틀곡인 향수 뿌리지만요. 상큼 발랄한 팝댄스 곡이고요.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연상이 누나와 바람을 피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아, 네. 향수 뿌리지 마.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야. 네. 네. 좋다. 근데 이거 멤버들 중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남자? 있나? 이렇게 리더가 지금 앞을 가리키는데, 누구지? 자기인가? 자기였나? 자기를 가리켰나? 누구였어요? 천지? 천지군? 네, 천지군을 가리킨 거예요? 왜? 평소에 인기가 아무래도 많아요? 뮤직비디오에서도 주인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쁘지 않을까. 저희도 아직 잘 모르거든요. 네, 연기 잘하더라고요.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연기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멤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네,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다 연기예요, 연기. 네, 다 연기. 네. 이거 연기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근거 없는 추측이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뭐 멤버들 중에 나쁜 남자는 없었다는 뜻인가요? 네, 저희는 나쁜 남자, 착하고 여린 너무 착하죠. 남자들입니다. 네, 뭐 아직 그렇게 친한 건 아닌가 봐요, 선배분들. 그렇죠? 아니요, 다 친해요. 알겠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곡가 겸 프로듀서 네. 강시혁 씨랑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이분이 TV에서는 그렇게 독설가고 무서운 네. 분으로 알려졌던데, 뭐 작업할 때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전혀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TV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랑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어떤 점에서? 굉장히 자상하셨어요. 이렇게 TV에서 보실 때는 엄청 무섭고 이렇게 독설을 막 하시는데 실제로는 되게 자상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챙김을 받았다. 네. 그래요? 이렇게 힘든데? 이거 아, 아니요. 정말이에요. 역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네. 춤도 좀 궁금해요. 아. 많은 누나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총알춤? 네. 네. 앙탈춤도 있죠? 네. 네. 그거 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향수 뿌리지 마. 이러다 여친 앞에 들킨단 말야. 와! 춤 사잉! 아, 그래서 앙탈춤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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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뭐 사랑의 총알춤? 네, 사랑의 총알춤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네. 누나, 누나지 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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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날리는 거. 아유, 그래요. 아침 넘어 가려고 하는데 한 방 더 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가 트위터로 질문을 받아보면 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질문 좀 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노래에 대한 질문은 아니군요. 관련된 질문이군요. 향수 뿌리지마 노래. 너무 좋던데. 실제로 향수 뿌리는 누나 어때요? 사심 가득한 질문이군요. 네. 아, 향수 뿌리지 누나. 누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무래도 좋은 냄새 나니까 좋잖아요. 향기가 나니까. 네. 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상형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요. 저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네 여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누나 좋아하겠다. 네, 제가 연상을 좀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팬 여러분들 좋아해요. 맨날 이런 일 하시죠.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괜찮다 그런. 네, 팬 여러분들이 네. 이상형이에요, 저. 알겠습니다. 애교가 많으셔야 돼요. 오, 네. 중요하죠. 네, 네 귀여우시고 애교가 많으신 분. 네, 자.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트위터 질문 드릴게요. 이게 네. 가장 부지런한 멤버와 가장 게으른 멤버 물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가장 부지런하고 또 가장 게으르실까요? 제 생각에는 창조가 네. 가장 네. 부지런한 것 같아요. 부지런하다? 네. 어떻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나? 네, 스케줄이 있을 때는 먼저 일어나서 혼자 씻고 다 씻고 나와서 저희를 다 깨워주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 힘들었구나. 체력이 그게 다랬어. 네, 제가 일어나면은 멤버들이 다 씻고 있더라고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서 빠르게 씻고. 가장 부지런한 멤버에서 가장 게으른 멤버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조만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게으른 멤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답이 여기 있었네? 한 분 있었네요? 있어요. 누구? 게으른 멤버. 캡형. 나는 리엘령 말이에요. 저도 리엘령. 왜 제가 왜 게을러요? 제가 근데 억울하다는 지금 반응인데? 네, 저는 억울. 제가 같은 방을 쓰거든요, 네. 숙소에서. 근데 이게 식기에서 저희가 네. 가위가위보로 하는데 꼴등을 하면 이게 빨리 더 씻어야 되는데 더 늦게 씻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게으르고 그리고 아침에도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맨날 꼴등으로 내려와서 매니저한테 혼날 때도 있고. 그러면 혹시 잠꼬대 심한 멤버도 있어요? 매니저.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잠꼬대를 하는지 어떻게 잠꼬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사람도 막 때리고. 일단 제가 같은 옆자리인데요. 일단은 말을 해요. 아이가 네. 말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말에 걸면 말을 해 대답을 해요. 대답까지 그 정도까지. 네. 네. 그 정도는 뭐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때리는 거 플러스 발을 뭐 입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직접 얘기를 들어볼까요? 본인이 했던 잠꼬대 중에 가장 심했던 거. 제가 예전에 형이랑 살 때 제가 방에서 잤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실에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신기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네. 자는 모습을 봐도 깨이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진 않아요. 네. 눈은 감고 자고 있어요. 네. 그나마 뜨고 자지 않아서 다행이네. 뜨고 자는 거 같아요. 기억이 있어요. 니엘님이 뜨고 자요. 뜨고 자나요, 또? 네, 뜨고 자요. 정말 굉장하네요. 각종 버릇들이 다 섞여 있네요. 한 팀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생일을 맞은 분도 있었어요. 제가 좀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멤버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었나요? 저희가 그날, 내일 분 생일날 스케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일 파티를 몰래 해줬는데 생일 때리기도 하고요. 빵? 네, 빵이라고 하죠. 저기 그렇죠. 때리는 거였던 거 같아요. 아, 진짜? 네. 축하는 별로 안 해주고 일단 맞자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요즘 대세로 통하고 있는 우리 틴타. 타 그룹과의 어떤 차별화되는 매력이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저희 틴탑은 군무가 또 특기입니다.
여섯 명에서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칼군무가 특기이고요. 그리고 또 여섯 명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요즘 한창 바빠서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제일 하고 싶은 게 어떤 일들이에요? 늦었지만 아직 더운 날씨잖아요. 아, 꼭 한번 오션월드 그런... 저도요. 네. 아, 물놀이하러? 물놀이하러 가고 싶다. 네, 물놀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아, 연인하고. 혼자도 괜찮아요. 아, 혼자도 괜찮아요? 네, 자전거를 그냥 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 아유, 괴물 나와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지쳐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끝으로 우리 브런치 시청자분들에게도 끝인사 남겨주시고요. 네, 브런치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틴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참 얘기 나눠보니까 왜 요즘 대세로 통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틴탑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쵸? 무대에서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니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눠보니까 참 귀여운 면이 귀엽죠? 많이 드러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남자와 또 소년의 모습을 모두 가졌다고나 할까요? 맞아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게 누나들 마음을 좀 끄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 네. 틴탑에게 연상녀의 마음을 좀 훔칠 수 있는 그런 뭐 한 수 배워도 되겠습니다. 네.